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의 친한 친구인데 양양 출신이 아니라 강원도 강릉 출신입니다. 너무 고지식한 검사입니다. 이두봉 검사장은 아버님이 양양 출신이고 이두봉 검사는 강릉에서 초, 중, 고를 졸업한 강릉 출신입니다. 어제 배추잎 투표지를 고발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오근호 대표와 문수정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관한 기사가 나오자 어제 배추잎 투표지를 고발한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이두봉 인천지방검찰청의 검사장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오랜 친구가 SNS상에 남긴 짧은 글입니다. 친구 초이요한님의 간단한 글은 친구 평을 읽고 제가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 좀 들어달라고 친구분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친구 초이요한님이 짧은 글로 답했습니다. 그 친구는 업무 이야기는 누구하고도 안 하는 외골수입니다. 아마 끝까지 파헤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법대로만 하는 아주 강직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실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두봉 검사장의 그런 젊은 날을 잘 아는 친구분의 아주 유쾌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두봉 검사장은 올해 57세로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입니다. 그런 청와대와 여권의 전방위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전지검에 재직하는 동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데 성공한 강골 검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14일자 미주중앙일보는 아주 이례적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은 일체 한국의 언론에서는 다루지지 않았습니다. 단독 신내림 공무원 구속한 강골 검사 4.15 총선 배춧잎 투표지 수사한다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4.15 부정선거 진실규명과 가담자 처벌을 촉구해온 시민단체 클린선거 시민행동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이두봉 검사장은 재검표에서 나온 위변조 의심투표지를 검찰이 고발한 오근호 공동대표를 오는 7월 15일 날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 날짜 성명에서 검찰이 6.18 재검표에 참관인으로 입회한 오근호 클린선거 시민운동 공동대표를 고발인으로 조사한다고 알려왔다면서 선거 무효 소송을 맡은 문수정 변호사가 검찰 조사에 입회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인쇄된 채로 외부에서 반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배추잎 투표지 등의 위변조 의심 투표지가 대거 발견된 이후에 검찰이 소환 조사 일정을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4.15 총선 관련 의혹들에 대해서 그동안 검찰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아직도 낙관이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검찰은 참고인을 먼저 불러서 조사한 이후에 수사 대상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합니다. 검찰 수사의 첫 단추인 이번 고발인 조사는 지난달 인사개편에서 이두봉 검사장이 6월 11일 부임한 이후에 나온 첫 번째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주판 미주중앙일보를 제외한 국내 그 어떤 언론 매체도 배추잎 투표지 관련 참고인 조사를 다루지 않았고 배추잎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 같은 반드시 보도했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은 일체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려운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정말 한국의 언론이 전부 죽었다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송 대리인들이 배추잎 투표지의 존재를 이미 확인했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배추잎 투표지의 존재와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청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검찰은 대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선관위 압수수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두봉 검사장이 대전지검으로 좌천되기 이전에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을 지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전산장비 관련 수사나
디지털 조작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면 나라가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사안이 바로 4.15 총선과 관련된 선거 무결성 문제입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이 대단한 사건이지만 그래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나라가 뒤집혀질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 사건은 그것도 공적 기관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게 되면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사탕처럼 엮여서 감옥형으로 가야 될 만큼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따라서 집권 세력은 목숨을 걸고 이두봉 검사장의 배춘입 투표지 수사를 방해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월성 1호기 수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결사적인 방해와 저지와 음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난세에 영웅이 나온다는 옛말처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의로운 검사 한 명 없는가란 절규가 절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너무나 큰 거대한 거악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될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지 않습니다. 역사의 물줄기가 앞으로 어디를 향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춘입 투표지나 일장기 투표지는 모두 전혀 예상치 못한 우연한 발견이자 대단한 발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려준 선물에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증거물들입니다. 이 정도의 증거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죄의 궤도를 찾지 못하면 그리고 소위 선거 부정의 문제 실상을 파헤치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권력을 훔친 자들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숨을 죽이며 살아야 되는 노예의 길이나 독재의 길로 계속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나중에는 아예 골치 아프게 실물 투표지 없이 전자투표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흔적조차 더 이상 선거와 관련해서는 찾아낼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도 남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20년 장기 집권, 50년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그 떠벌림이란 것이 그들은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더한 일도 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